미적이에요. 미적 28번입니다. 근데 GX를 잘 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지금 다시 설명해 줄 건데 조금 얘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이게 28번이거든? 근데 그것만 이해하면 괜찮아.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건데 가를 잘 봐. GX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어. X는 1, 불연속이라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 무슨 얘기야?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기다, 이렇게. 왜? 여기다가 1을 넣었어. 근데 얘가 0이래. 근데 FA가 0일 때는 이거라며. 그럼 따로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0일 때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게 1이 0이 되는 거지. 여기일 때 불연속이 있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안 되는 거지. X가 1이 아닐 때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X가 1일 때 불연속이라는 얘기니까 얘네 둘이 불연속이잖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때가 1이라고. 여긴 1이 아닐 때는 되는 거고 연속이고 1일 때는 0이니까 따로따로 되니까 여기 1대가 0이라고. 이걸 알아듣기 처음에 이거 알아듣기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나를 알아들어 봐, 나를. 자, GX는 X가 2일 때는 그때다. 근데 GX를 절대값을 하면 X가 2일 때 반대로 국소다. 이게 무슨 얘기니?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식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X축이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2일 때가 얘가 GX. 2일 때가 극대. 근데 얘를 뒤집으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G의 절대값이니까 그때가 극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요거밖에 없잖아. 야이 저희 봐봐. 만약에 이게 X축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절대값은 이거잖아. 그럼 얘는 극대일 때 계속 극대잖아. 뒤집었을 때 극소라고. 이게 밑에 있어야지. 정신 차려. 됐죠?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아, G의 이값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그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 일단 형태가 G의 그래프가. 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에서 뭐라고 했는지 봐봐. 다에서 G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3개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fx가 3차야. 근데 GX가 0이라는 건 어차피 잘 들어? 이게 0이라는 건 여긴 절대 0이 아니잖아?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X는 1은 근은 아니란 얘기야. 이해했지? 맞아? 근데 FX는 근이잖아? 이건 좀 이따 신경 쓸 거야. 됐지? 여기를 잘 봐. 여기를 잘 봐. 왜 그러냐면 얘가 0이면 여기다 0을 못 넣으니까 그러는 거야. 비행이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절대값이니까 항상 양수니까 상관없지. 0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3차라는 거 까먹지 말고.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야. 이게 0이라는 거야. 밑에 거 나중에 신경 쓰자고. 이건 어차피 0이 아니니까. 근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뭐야? fx가 꿀마 1이라는 얘기지. 그럼 fx가 증가함수면 여기서 근이 3개 나와? 안 나와. 최대 2개야. fx가 3차여야지만 나오니까 fx, 이건 gx다. 내가 여기다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 y는 1,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일 때0 지난다며. 1일 때0 지난다며. 이렇게 앞자리가 양수잖아. 그치? 맞지? 그럼 그래프가 자 여기 2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면 이때가 GX가 이때가 극대라는 건 얘도 극대라는 얘기야. 맞지? 왜? 얘는 밑이 2니까. 괜찮아? 그럼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생각해봐. 그냥 선생님 맘대로. 왜냐하면 0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된단 말이야.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그치? fx가 0대는 데는 1밖에 없어야 된다고. 그치?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그럼 여기 이때가 된대. 그럼 여기 그냥 하나랑 두 개밖에 없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 극대가 여기 딱 만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된다. 빨간색이 답이라는 거야. 지울게,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 1. 2일 때가 극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뭐랄까. A랑 B 없으니까, 여기를 B라고 잠깐 할까? B. 이렇게. 여기가 극소일 때가 A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 괜찮아? 그럼 얘들아 3차인데 요렇게 나오면 fx 어떻게 잡았니? fx 이렇게 잡아야지. fx는 2분의 1하고 x-2에 제곱하고 x-b하고 플러스 1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맞나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1 넣으면 뭐 해야 된다고? 0이 해야 된대. f1은 1 넣었으니까 2분의 1에 1 빼기 b 플러스 1이 0.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 아니? 3? 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이야. 그럼 여기 어디야? a 얼마야? 구할 거야? 설마. 얼마야? 3분의 8? 2대 1. 2대 1. 그지? 여기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 구했다. fx는 완성. 뭐? 2분의 1에 x-2의 제곱, x-3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극속값 구하라고 했어. gx의 극속값. 그러면 f의 극속값을 구해. f 3분의 8을 구해.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절대값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b가 극소지. 이해했죠? 왜냐면 ln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가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지? 지연수의 극대극소를 따라가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자, 30번도 한번 해보자. 시간 안 되면 되는 데까지만. 29번은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돼서 나중에 쓰고. 내 포토 올려줄게. 30번 보자. 30번에서 계산은 선생님이 그냥 풍월로 할게요. 그럼 빨리 끝나니까. 계산이 또 되게 더러워. 자, 적었으면 지웁니다. 그 나중에 우리 그 29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선생님이 미적분 시간에 저거 할 거예요. 극한 빨리 푸는 방법 좀 하려고요. 저번에 한번 해줬는데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한번 합시다. 지워드시죠?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29번이 어려워. 되게 더럽더라고. 했는데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되게 더러워. 찾기만 하면 되는데 찾는 게 되게 쉽지 않아. 30번 볼까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자, fx가 니네가 싫어하는 형태인데 나 이렇게 쓸 거야. 내가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었던 그래프 중에 하나야. 기억나니?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 외우라고 했다. y는 x의 2의 마이너스 x, y는 x제곱의 2의 마이너스 x, y는 x 세제곱의 2의 마이너스 x. 이거 세 개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쪽만 얘랑 똑같아.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x제곱이라는 애가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지. 이게 이 녀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도 0하고 a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a가 양수다.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기억해놔. 3차도 나중에 마찬가지로 저렇게 할 거야. 3차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랬지, 얘가. 3차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꺾여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기억나죠? 3차처럼? 그럼 여기도 근이 다른 게 생기면 거기서 같이 꺾이면 되는 거야. 기억해놔야 돼. 안 그러면 니네 이거 그려야 되잖아. 선생님 얘기했지?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리는데 시간이 다 쓰면 나머지 문제는 못 풀어요.
부탁할게. 이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우리 미적 내신할 때 저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A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FX가 저런 그림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일 때 이거를 좀 더 격하게 선생님이 그릴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내에서 이게 뭔지 봐봐. 이것도 선생님이 진짜 많이 얘기한 거거든? 우리 저번에 5회 모의고사 풀 때 선생님이 줬던 문제에서 비슷한 형태가 있었어. 자, 요거. 이거 뭐야? 이쪽, 오른쪽 거 뭐야, 이거? 요거. 뭐 생각나야 돼? 접선의 방정식이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는 fx랑, y는 f't에 x-t+ft라고 하는, 즉, t,ft에서의 접선. 얘랑 얘랑의 교점인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얘기만 알아들으면 이제부터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요거의 실근의 개수니까 요 둘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접선이 그렸느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아니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뭔데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 씨, 빨리 풀어야겠다. 어, 52. 오.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잘 봐. 그래프가 요 모양이잖아. 그럼 만약에 요쯤에서 내가 잡아서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접점 하나지. 그러니까 여기 한 개야. 이렇게 여기 T를, 여기다 T를 잡으면. 여기다 T를 잡으면. 맞죠? 그리고 여기까지 한 개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개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하나야. 그런데 얘를 살짝만 올라가서 여기서 딱 꺾어버리면 여기 두 개지.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 주어진 게 하나 뭐냐면 여기 있어. G의 5 더하기. 자. 리미트 t가 5에 우극한 좌극한도 아닌데 그냥 전체 극한인데 얘가 5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개수기 때문에 점우가 없어. 2.5, 2분의 3 이거 없어. 그치? 그러면 방법이 이거겠지. 2개, 3개 아니면 3개, 2개 이 2개 중에 하나일 거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기가 어디냐면 기억해. 기억해. 3차에서 또는 곡선이 저렇게 됐을 때 변곡에서 그으면 접선이 크로스가 돼. 무슨 얘기냐면 저걸 내가 다시 그릴게. 잘 봐. 요렇게 선생님 이제 격하게 좀 그릴게. 여기에 여기 변곡점이 있지. 여기 여기 변곡점이 있잖아. 요 변곡은 다시 그리자.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넓게 이렇게 되는 데서 얘가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자, 여기 변곡점이 있으면 요 변곡에서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접선이 맞죠? 그러면 이때는 두 개지. 근데 여기서 살짝만 틀어봐. 살짝만 틀면 여기가 점을 찍잖아?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세 개가 돼.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 살짝만 틀어봐. 여기 안쪽으로 살짝만 틀어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또 세 개가 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5일 때가 여기가 두 개고 여기가 세 개 된다는 건 변곡점이 T가 3일 때라는 거죠. 아, 5일 때라는 거죠. 아니 x가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fx가 저거잖아?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어. 뭘로? f2'5가 0이다로 이 a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얘기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끝나. 근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리미트. 자, 이것도 기억을 합시다. x가 t가 K의 좌극한에 GT랑 리미트 T가 우극한에 GT가 다른 애가 뭐가 있냐. 그때의 K값의 합. K값의 합이라는 건 두 개 이상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게 어디니? 또 그릴게. 또 그릴게. 잘 봐. 이렇게 돼. 아까 내가 저기서 하나 찾아줬다. 자, 여 봐봐. 여기는 1이었다가 여기서부터 2가 되지. 그럼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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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에서는 여기까지는 1이었다가 여기서 조금만 꺾어서 넘어가게 되면 2개가 되잖아. 이렇게. 정확한 여기는 다르지. 그럼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2개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만 꺾어서 이리로 가면 3개가 됐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극대와 극소점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가 될 거지.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계산은 선생님이 그냥 할게요. 니네가 이 계산을 잘해야 돼. fx가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2에 마이너스 x면 f 플라인 x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계산한 걸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에 이건 뭐 답지를 봐도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에 두 근이 답인 거야. k 맞지? 극대 극소니까 여기서 요거 찾으시고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k값 3이니까 요 부분이 뭐니까 a 플러스 2가 답이야. 여기. 근데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왜냐하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서 f 플라임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 이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2a 플러스 2가 돼.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5를 넣어. f2 플라임에다 5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으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7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답을 집어넣으면 3분의 13이 나옵니다. 이게 답. 이 과정이 생각보다 더럽지, 니네한테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9번 선생님이 풀어서 올려줄게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내일 모의고사 볼 때.